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약초버섯 TV입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제 영상을 보셨으면 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 이 놈, 보세요. 다 똑같은 거죠? 이 지금 다 도깨비 바늘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나물로 해 드실 수 있는 도깨비 바늘입니다, 여러분. 한약명은 귀침초라고 합니다. 효능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혈관 질환인 염증 제거, 면역력 향상, 청열, 혈압을 낮추며 기관지염, 학질, 부종, 이뇨, 당뇨, 해독, 항균, 관절염에 좋습니다. 여러분, 간염, 고지혈증, 황달, 복통, 요통, 아토피, 특히 백반증, 피부가 하얗게 벗겨지는 백반증, 피부병, 위장병, 편두통. 여러분, 이렇게 약성이 좋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릴 때는 이 우리 경상도 지역에는 부산 가시나라 그러거든요. 이 도깨비 바늘 옷에 붙으면, 아, 이거 부산 가시나 왜 이렇게 붙으냐고, 나는 이런데 왜 이렇게 붙느냐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난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꽃이 피면서, 꽃은 별, 뭐, 볼 것은 없습니다. 여기 꽃이고, 여기 지금 실을 이렇게 맺고 있잖아요. 이렇게. 요 앞에 부드러운 털 같은 게 이게 아주 따가운 가시로 변해요. 예. 도깨비 바늘. 이 도깨비 바늘은요, 맛이 참 좋아요. 삶아서, 저녁에 삶아서 아침에 나물 무침으로 무쳐 드시면은 맛이 괜찮아요. 우려내면은, 삽살은 한맛 우려내면은 맛이 아주 괜찮아요. 와, 여러분, 완전 씨 뿌려서 갖고 온 도깨비 바늘 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올라갈 때좀 해서 나눔도 좀 하고 맛도 한번 같이 논해보고 한번 의견도 나눠보고 일단 약성이 엄청 좋으니까 분명히 잡초였는데 이렇게 훌륭한 나물이며 약초가 될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백반증에 좋습니다. 예, 피부병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뭐 혈관에도 좋으며 관절염에도 좋으니까 여러분 이뭐 독이 있는 게 아니고 독이 없으니까 나물로도 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약성이 너무 좋아서 이 앞에 영상에 비교하는 영상도 올렸고 도깨비 바늘을 올렸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비출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영상에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도깨비 바늘을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